제가 요즘에 국내 관광객들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노래 만들고 있는 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피라는 프로듀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존경하는 프로듀서인데, 페이스 쇼핑이라는 노래를 또 굉장히 좋아하고, 또 최근에 제가 또 마미손님의 땡큐땡큐라는 노래를 아주 많이 듣기 시작했고요. 피처링은 머시벨 MC, YDG님, 장기하님 등. 그리고 찰리 XCX의 브룸브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또 존경하는 프로듀서 PJ 오빠의 나비야 피처링 자이언티. 그리고 저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수민의 불 켜, Turn On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앨범 XX의 타이틀 곡이기도 하죠. 그냥 제가 제 음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나오는 그런 작고 큰 부분들이 있는 곡들인 것 같아요. 땡큐 땡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재치 있고, 비트도 그냥 너무 시원시원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졌고요. 제 생각에는 요 근래 들었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에 아주 적합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냥 저는 다 좋아서 그냥 선정한 곡들인 것 같아요. 하나의 무드로 표현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피제이 나비야 피처링 자이언티를 첫 번째로 꼽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프로듀서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제 생각에 되게 고집 있는 아티스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능하 다라는 느낌을 그냥 음악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되게 배우고 싶고, 실제로 피제이 오빠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음악 세계관들이 저는 항상 건강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꼽았고, 그리고 피처링 자이언티에서는 너무 그이 둘의 조합은 그냥 제가 안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꼽아봤고요. 그리고 소피의 페이스 쇼핑이라는 노래는 사실 이거 비주얼라이저랑 같이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노래인데, 그냥 노래가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그 스테레오감이 엄청나거든요. 아주 자극적이고 과감한데요. 이 음악적인 것들과 걸맞게 영상에서도 너무나 영상에서도 너무 음악을 잘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그냥 소피는 사실 저한테 음악으로서 너무 멋있는 프로듀서라기보다는 그냥 소피 이름 자체로 그냥 저는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직접 보시는 게더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파괴적인 음악을 듣고 싶을 때 저는 소피의 음악을 듣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곡 더는 수민의 불켜, Turn On. 왜냐, 제 EP XX의 첫 번째 타이틀곡이기 때문에, 또이 노래의 또 비주얼라이저를 같이 보시면 제가 온갖 치명적인 척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또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저도 조금 단순히 막 자극적인 노래라기보다는 그냥 제 성격, 제가 사람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성격?
좀 말 못했던 것들을 그냥 좀 노래로 푸는 성향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극대화된 노래가 불켜가 아닐까 싶어서 불켜를 꼽아봤어요.